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한병훈입니다. 제가 자격증 취득을 결심한 계기는 이제 40대 후반의 나이가 되어 뭔가 노후를 대비하면서 또한 이직하게 되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일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전 등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이직 시 자격증 우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필기시험 차감 난이도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실기는 약간 어려웠습니다. 필기는 실제로 전체 평균 75점에서 80점 정도를 취득했고요. 실기는 65점 취득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사실 핵심 역점 정리 중심으로 공부했고 기출문제를 많이 못 풀었기 때문에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실기는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시험 합격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배울 학강의를 열심히 수강하고 교수님들의 가이드를 잘 따라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차로 일단 교수님들의 강의를 빠짐없이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로 교재 요약 정리 문제 풀이를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은 별도 체크를 했고 3차로 체크해놓은 문제들만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5회 정도 반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요한 핵심 내용과 틀렸던 내용을 별도 노트하여 오답 노트를 만들고 시험 당일은 오답 노트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든 오답 노트입니다. 핵심 요점 정리하고 제가 기억하지 못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오답 노트를 정리해 만들었습니다. 한 30장 정도 분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배울 학강의 교수님들 모두 훌륭하게 명강의였습니다. 다만 한 분을 꼭 뽑으라면 전기기기의 실기 시퀀스 강의를 해주신 최완호 교수님이십니다. 강의 한 해 하나 열정을 가지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실기 시퀀스 부분은 전자 전공자인 제가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사실 포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해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 문제가 풀리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실기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신 최완호 교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시면서 합격하면 전화해서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재미나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때 꼭 합격하면 진짜 전화 드려서 인사드려야지 했었는데 인터뷰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전화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완호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좋은 효과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배우락 인강을 수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실기시험은 기간이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 전략 없이 혼자서 학습하기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기간에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며 교수님들의 가이드를 잘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